나무그늘 뭐해요? 시원하다 뭐해요? 장인하자 하자 뭐해요? 이 일은 나중에 뭐해요? 에헤헤헤 뭐해요? 어쩔시고 뭐해요? 말도 잘한다 열심히 일하랬더니 잠을 자? 아, 그래봐야 나중에 저만 손해지. 아, 잘했다. 소야, 고생 많았어. 아유, 뭘. 그럼 난 이제 가볼게. 꼬아볼까? 볏짚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질두가. 닭다리 내 거야 닭다리. 닭다리. 야 질두가. 아이 깜짝이야. 왜? 아니 넌 새끼줄 안 꼬아도 돼. 아 새끼줄. 그거 안 까도 돼. 아, 할머니께서 틈틈이 꼬으라고 하셨잖아. 그래, 틈틈이 바로 그거야. 난 틈이 없어. 아니 틈이 있어야 꼬지. 이 자는 시간도 없는데 무슨 틈이 있니? 아유, 저기 가서 잠이나 자자. 잠잘 틈이 보인다. 응, 빨리 와, 따라와. 아우 못 말려. 아유 나도 모르겠다. 아, 같이 가. 질투가 같이 가. 야, 오. 그럼 시작해 볼까? 야. 저 녀석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구먼. 아, 그런데 저 칠뚝이란 녀석은 전 아휴. 아,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저러노. 그렇게 복덩이는 언제나 성실하게, 칠뚝이는 빈둥빈둥 게으름을 피우며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해봐봐. 어? 2년 동안 칠뚝이는 계속 게으름만 피운 거야?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는 데서는 대충 일하고 그랬대. 또냐냐냐냐냐. 그래도 할머니는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칠뚝이는 그것도 모르고. 어? 저기 복덩이랑 칠뚝이 온다. 잠깐만. 가자. 이야, 끝. 약속한 인연이 다 지났다. 야호. 그렇게 신나? 난 할머니랑 헤어질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데. 아쉽게 뭐가 아쉽냐? 맨날 일만 시키고 밭좀 갈가라, 절구지 좀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생긴 거는 꼭 무슨 부엉이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부엉이처럼 생겨서 미안하구먼. 아유 그거 뭐 저한테 미안하다고. 어우 깜짝이야. 아유 할머니 저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 복덩이랑 칠뚝이 2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했노.